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왕국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인자한 왕과 자애로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왕국에서 대를 이을 한 공주가 태어났는데 왕과 왕비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의 이름을 백설공주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낳은 후로부터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설공주야, 아빠란다. 아버지. 그래, 백설공주, 잘 있었니? 아, 네. 건강하시고요. 최근에 왕비가 떠나서 백설공주 너를 신경 쓰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이젠 너에게 가족은 아빠뿐이니 백설공주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내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사랑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참,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시녀에게 들었는데 백설공주가 네가 새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빠가 준비했단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새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 새는 많이 이뻐해 주렴. 그럼 아빠는 이만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톡톡톡톡 볼터치도 찍어 바르고 힌트도 쓱싹쓱싹. 이 모습이면 아바마마도 오랜만에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해주시겠지? 나는 엄마마마를 닮아서 정말 이쁘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네. 오랫동안 궁을 비우셔서 이번에 마침 이제서야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아바마마를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아버지! 백설공주야, 벌써 나와 있었구나. 네, 아버지가 오는 날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좀 말을 해야 되겠고 되겠구나.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좋아하는 여자? 그래. 너희 엄마처럼 아주 이쁘고, 현명한 여자를 만났단다. 네.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이순 씨? 네, 여보. 백성주야, 인사할래? 이제 너희 왕비가 될 거란다. 저의 어머니가 되신다고요? 그래.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입니다. 그래, 반가워, 백설공주야. 앞으로 내가 이 왕국의 왕비가 될 거니 잘 부탁드리구나. 네. 쓱쓱쓱쓱쓱싹쓱싹. 그림이 완성됐다. 우리 아버지의 멋진 뒷모습을 그렸지. 우리 아버지의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 같은 저 바다와 노을 좀 봐. 내가 그렸지만 정말 잘 그렸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근데 저기 우리 아버지는 왜 한동안 우리 숙소에 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 모르는구나, 역시. 아버지가 최근에 새 여왕이 생긴 이후로 전혀 나를 찾고 있지 않으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나를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거야.
아빠 마마. 여보, 아이, 우리 여보는 너무 이쁘단 말이야. 어? 아이,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여보. 그 백성의 공주가 계속 찾던데 안 가봐도 돼요? 아유, 이제 뭐 15살인데 이제는 뭐 아빠의 사랑보다는 어? 이제는 아빠의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야. 어? 나는 어 왕비 당신밖에 없어. 아, 너무 하셔라.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새 여왕님이 생겼더니 아주 나를 찬밥 신세로 만들었어. 이 세장도 아버지가 나한테 주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나를 사랑해주겠다고 하고서 주더니 아버지는 슬 거짓말쟁이야. 이런 아버지가 주신 세장 따위 필요 없어. 아이, 백설공주야! 백설공주야! 아버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니? 어?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유,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이쁜 백설공주야! 아버지가 주신 세장을 이 다녀가 실수로 떨어뜨렸어! 뭐라? 제가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내가 준! 어? 세장을 이 천한 하녀 따위가 던져버렸다고? 네, 아버지, 저는 너무 슬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겠구만. 여봐라, 이 천한 하녀를 바로 사용시키도록 해라. 백설공주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울지 마렴. 뚝뚝해, 뚝. 네,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어쨌든 바로 오겠구나 또.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관심도 나한테 쏠리겠지? 세장 때처럼 말이야. 백설공주, 우리 딸, 어이 무슨 일이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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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백설공주, 이게 무슨 일이야? 신녀가 왜 여기 죽어 있는 거야? 아버지, 그게 실은 제가 죽였어요. 뭐라고? 그게 저번에 다른 신녀가 제 세상을 떨어뜨리는 걸 제가 아빠마마한테 얘기해서 저 아이의 친언니가 죽으니까 저한테 복수를 한다면서 갑자기 이 칼로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저도 모르게 방어를 하다가 찔러버렸어요. 아버지, 그랬던 거였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 알았어. 아유, 왕비, 이렇게 흉측한 걸 보면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자기? 많이 무서웠죠? 우리 애기 이따가 뽀뽀해 줄게요. 아이고, 어쨌든 여봐라, 이 시체를 빨리 치우도록 해라. 아이, 왕비, 빨리 갑시다. 아이고, 많이 무서웠죠? 아이고. 뭐야? 저 여왕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게 헛수고가 돼버렸잖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사람까지 죽였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셨어. 그놈의 여왕이 뭔지. 이번엔 대체 뭐를 죽여야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실까. 옆에 있는 늑대? 그래도 사람을 죽여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늑대로 될까? 그럼 마을 사람들이 죽여야 하나? 어? 근데 이 건물엔 뭐지? 어? 거라. 어? 잠깐만. 이 목소리는 여왕의 목소리잖아. 어? 왕의 관심과 사랑을 내게로 돌렸지만 아직은 내가 제일 이쁜 게 아니야. 거라, 누가 제일 이쁘니? 왕비님께서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님께서 더 아름다우십니다. 뭐? 내가 제일 이쁜 게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말해봐.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님. 백설공주님께서 더 아름다우십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되려면 그 백설공주를 죽여야 된다 이거구만. 뭐 잘 됐어. 안 그래도 좀 불편했는데 내가 사람을 고용해. 아니야, 그러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직접 그녀의 숨통을 끊어야지.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아. 뭐라고? 여왕이 날 죽인다고? 어떡하지? 어? 저기 있는 건 아빠마마 아니야? 왕비! 아야, 왕비가 어디 간 거야? 아유. 아버지! 아버지! 아니, 백설공주, 무슨 일이냐?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요. 왕비가 말이... 아니, 백설공주, 어? 너 아빠한테 혼나야겠구나, 어? 아무리, 여왕이 너의 새엄마라고 해도, 아무리 밉다고 해도, 어? 니 친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아빠가 사랑하는 여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백설공주, 너라도 절대 용서치 않을 거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아니, 진짠데 왕비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요. 저 오늘 죽이겠다고 얘기했다고요. 백설공주 안 되겠구나, 어? 방에 들어가 있어. 이따가 아빠한테 혼나야겠구나. 잘 있어라, 성아. 아마마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일단 내 목숨을 살리려면 도망을 가야겠어. 오늘 밤이라도.